자, 박세리 씨 얘기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세리 씨가 운영하는 재단과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법적인 갈등 겪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먼저 과거의 두 사람의 모습 먼저 짧게 보시죠. 이렇게 든든한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박세리 프로가 없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팬들이 세리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마음이 너무 직결되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역시 세리는 나의 자식이라기보다 우리 나라의 희망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박세리 씨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아주 큰 저택을 부모님을 위해서 사들인 바가 있죠. 이 저택을 포함해서 그 옆에 본인의 사무실처럼 사용하는 건물까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리치 언니다라는 별명까지 생겼었는데 박세리 씨 명의의 이 부동산 자산들이 지금 경매에 붙여진 걸로 얘기가 나오는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전 유성구에 있는 두 개의 건물과 토지 그다음에 기타 이런 것까지 네. 포함을 하면 굉장히 뭐 리천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좀 호화 주택인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2000년에 아버지하고 50대 50 지분으로 1대1로 이렇게 해서 같이 매입을 했는데 네.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채무 문제 등을 통해서 대략 그 당시 한 13억 원 정도의 빚 문제 때문에 2016년에 한번 경매에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 저 부동산이요? 네. 그런데 네. 2017년 7월에 취하가 됐고 박세리 씨가 이제 아버지의 지분을 쉽게 말해 사들인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은 박세리 씨 단독 명의의 그런 부동산들인데 네. 2020년에 또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것도 뭐 빚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이게 아버지의 빚 때문이라고 이제 얘기가 기사가 나오는데 많은 네. 분들이 박세리 씨가 지분 다 샀는데 왜 아버지 그러니까요. 관련해서 이 집이 또 경매로 넘어가지? 하실 텐데 이게 아버지의 빚을 이제 소위 말해서 못 갚게 네. 가족들이 그냥 속게 이 지분만 일로 넘겨서 강제 집행만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아. 이거 자체 매매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을 소송을 하면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는데 일단은 지금 이의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은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소유권 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채무가 해결된 건 아닌 상태에서 네, 지금 두 번째 경매가 네. 진행이 된 거군요. 근데 일단 경매는 못하게 지금 막아놓은 네, 상태고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박세리 씨 요즘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어제 보니까 박세리 씨가 홈쇼핑에 등장했더라고요. 네, 박세리 씨가 이제 지금 뭐 이 분녀 갈등 문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대두가 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이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데 뭐 홈쇼핑까지 이제 등장을 했어요. 네. 화장품 판매 관련이었는데 저기에서 대부분의 또 박세리 씨 팬분들은 네. 사실 지금 이 논란은 분녀 갈등이지만 박세리 씨의 잘못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팬들이 박세리 씨를 적극적으로 또 응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능에도 보면 박세리 씨가 참 후배들하고 네. 이 꿈나무들, 운동 꿈나무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섬세하게 관리하고 또 응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걸로 유명한데 글쎄요, 본인 이 개인사가 지금 많이 좀 복잡해진 모양새입니다. 사실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딸로서 많은 팬들이 세리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마음이 너무 직결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리야, 정말 수고 많았고 고생 많이 했어. 네, 지금부터는 형사사건 전문 이경민 변호사 그리고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와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안 기자님,
이 소식이 거의 지난 한 주 스포츠 연예 뭐 사회 통틀어서 가장 시끄러웠던 소식인 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 박세리 희망재단이 그의 부친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한 거죠. 예. 왜 고소를 하게 됐느냐 이 배경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배경에 바로 이 3천억 원대 새만금 레저 시설 조성 사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 사업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제안이 갔는데 이 아버지가 본인이 서류를 접수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서류에 찍힌 도장이 바로 위조된 도장이라는 겁니다. 이 새만금 개발청에서 서류 위조 여부 그리고선 정말로 참여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희망재단 쪽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요. 이게 지난 9월에 경찰에 벌써 고소가 들어갔는데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이미 송치를 한 상태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볼 때 이 3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과연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박세리 재단에서 이거를 진행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결국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재단에서는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예, 이게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보고 재판으로 만약에 검찰이 기소까지 한다면 재판 과정도 지켜봐야 단언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으로서는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다는 정황이 지금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도장을 이용해서 이제 문서 이제 날인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권한을 위임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서를 작성을 해서 사업 의향서를 제출하고 했던 것을 보면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아버지니까 할 수 있었던 걸로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정말로 이제 이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 측에서 이거를 위임을 하지 않고서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박세리 아버지께서는 박세리 희망재단 그쪽에서는 아무런 또 직함이나 이런 게 일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뭐 형사 절차 계속 진행이 되면 이건 사문서 위조로 좀 볼 여지가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사업 설명회때요. 이 아버지가 직접 참석해서 본인이 재단 회장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이경민 변호사께서는 어떤 직함이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재단 회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사업 설명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업 설명회 때 박세리 재단 회장이라고 하는 직접 오셔가지고 사업에 대한 설명도 취업도 했고 직접 자기가 발표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마치 희망재단의 의사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거기 도장도 이제 위조해서 날인하시고 해서 그렇게 고소 진행하게 됐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재단이 비영리라서 학교 설립 이런 거는 뭐 계획도 없다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은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실히 했는데요. 박세리 감독은 골프 뭐 국제골프 스쿨이라든지 골프 학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유치하거나 설립할 계획 예정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나 박세리 희망재단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재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외군인 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친을 결국 사문서 위조로 지금 고소를 했고 사실 이게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돼서 지금 현재 또 수사 중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기소가 될지 여부까지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재단의 재무도 1년 새 악화된 걸로 알려졌는데 구장수 형님, 네. 박세리 감독과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대전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이게 뭐 소송을 지금 치르고 있고 이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여성동화 이제 단독 보도로 알려지게 된 사실인데요. 이 박세리 씨는 이제 대전에 두 채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박세리 씨와 그 부친이 50대 50의 지분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2000년대 그 중반에 이것이 이제 이 경매에 2016년에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예. 그 경매를 없애기 위해서 부친의 지분을 이제 박세리 씨가 다 인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자체는 박세리 씨 소유로 됐는데 나중에 추가로 이제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다시 경매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 소유주인 박세리 씨와 이 추가 채권자 간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이런 이 경매 그리고 이 지분이 넘어가는 과정을 봤을 때는 이 부친인 이 박모 씨가 재산 관리를 좀 제대로 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채권자들이 자꾸 이 채무 이행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살고 있는 집까지 이 경매에 넘어간 거 아니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경민 변호사께서 잠깐 언급 주셨는데 박세리 씨의 아버지는 아버지라서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권한을 뭐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있어서도 권한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게 만약에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제 사무소 위조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어서 무혐의가 나오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지금 변론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는 박세리 씨가 아니라 박세리 희망 재단이라는 재단이 피해자입니다. 예. 근데 재단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박세리 부친에 대해서는 어쨌든 희망 재단에서 어떠한 역할도 지금 수행을 하도록 한 바가 없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박세리 부친도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본인이 예전에 지금 뭐 세리 인터내셔널 회장 시절에 만들었던 그 도장을 이제 날인을 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박세리 희망재단과 또 전혀 관련이 없는 또 그 도장을 날인을 한 거라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내가 아버지라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던 게 과연 법적으로도 그게 무혐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인지는 조금 의문인 상황입니다. 예. 박세리 씨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나서서 할 수 있다 생각했다. 이게 아버지의 입장인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세리가 있어야 새만금에서 인정해줄 거라면서 권유를 했고 아버지니까 나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요 박 감독의 박세리 감독의 부친의 과거 발언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박세리 그러니까 딸에게 골프를 시킨 이유 그거에 대한 인터뷰였어요. 네, 벌써 26년 전인데 막연하게나마 돈이 될 것 같아서 골프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려울수록 최고가 되면 돌아오는 것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리가 시켰는데 잘 따라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사실 과거에 많이 있었거든요. 두 부녀의 관계는 워낙 유명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새만금 개발청도 이런 방송들이나 언론 매체를 통한 노출을 봐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박세리 씨 아버지가 직접 와서 사업 설명을 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 박세리 감독의 발언도 화제가 되더라고요, 사실. 네, 박세리 감독이 이제 그동안 얼마나 벌었냐 이런 거는 대중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 받았던 상금 이게 100억 원이 넘는 거의 160억 원, 200억 원 가까운 돈인데 이 돈을 아버지의 빚 갚는 데 썼다는 얘기를 과거부터 해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집안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가 빚을 밀려서 자기의 골프 수업을 시켰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하는 건 미국의 회사 쪽에 그리고 국내의 돈은 전부 다 부모님에게 맡겨놓은 상황이었는데 전부 다 빚 갚는 데 써왔다라는 얘기를 대중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 굉장히 훈훈한 부녀의 미담처럼 전해져 왔는데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불거진 상황에서는 실제로 박세리가 금전적인 면에서 아버지 때문에 어떤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으로 풀이 되는 겁니다. 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장면 양희은 가수의 상록수와 함께 들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괜히 가슴 한 켠이 뭉클해지고 그 당시 또 많은 국민들이 힘들었던 IMF 시기였기 때문에 그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던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박세리 선수 하면은 사실은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선수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부녀 소송전에 이어 대전집 경매까지 넘어갔다라는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면서 이 골프계 전설 박세리 감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갑자기 TV를 보는데 쇼 호스트로 박세리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과거부터 계속 나오긴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조금 짠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자, 홈쇼핑과 관련된 영상은 못 보여드리니까 박세리 감독의 과거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세리야, 정말 수고 고생 많이 했어. 아버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8년도 여자 US오픈 우승 장면이 아무래도 가장 뭐 기억에 남죠. 그때 제 나이도 되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20살이었었으니까 좀 불안했지만 그래도 선택에 후회는 없었고. 근데 만약에 실수를 했었더라도 지금의 저는 똑같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실패를 했었더라도 후회는 절대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최단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혹시 이 물건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화장품 그 선블럭을 파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직접 출연해서 물건을 이렇게 하고 있던데 네. 좀 깜짝 놀랐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화장품 판매 홈쇼핑과 관련되어서는
지금이 처음은 아니고요. 꽤 예. 여러 번 했지만 오늘이 정말 생방송인가?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에 녹화되어 있었던 건지 생방송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아버지와의 갈등이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쇼핑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잠깐 보여드린 그 영상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준 영상이었죠. 아, 20년 그 전. 예, 양말 벗고 네, 예, 양말 물 속에서 예. 다시 올리 예.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노래 상록수도 엄청나게 다시 한번 회자됐었던 거예요. 예, 양희은 씨, 예, 저거죠. 네. 사실 뭐 무릎까지는 발까지는 까만데 저 발만 하얗잖아요.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박세리 선수의 발을 본 적이 없는데 그 발은 저렇게 하얘는데 그 원래는 까만 피부를 가진 게 아닌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굉장히 그동안의 노력을 보여주는 영상이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사실은 최고의 위치에 올라왔는데 아버지와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쇼핑 영상이 오늘 나옴에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아팠다라는 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저렇게 그 골프선수들이 야외에서 땡볕에서 훈련하고 시합을 하니까 저렇게 피부가 많이 상할 수 있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골프선수가 화장품 광고를 하면 맞습니다. 잘 팔리겠다라고 네, 네. 하겠지만 평소 같았으면 우리도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아버지하고 어쨌든 돈 관계를 엮여서 뭐 경매가 되네 또 아버지한테 소송을 네. 걸었네 뭐 등등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 더 안타까운 모양입니다. 박세리 선수가 지금 근데 어쨌든 옛날에 효도를 많이 해서 벌어들인 상금을 전부 다 부모님께 아버지께 갖다 드렸다면서요? 그러니까 박세리 선수가 리치 언니라고 불리잖아요. 리치 언니라고 불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세리의 효도 플렉스라는 게 나오는데 예. 어떤 것이 아깝느냐라고 했을 때 부모님께 해드리는 건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승 상금만 200억이지만 그건 말고 지금 예능에서도 나온 고향 저택이 있습니다. 저택의 한쪽은 부모님 집이시고 한쪽은 박세리 선수 집이시고요. 거의 붙어있죠. 네. 네. 그리고 다이아몬드 반지 저것은 그냥 5캐럿 상당 9억 원대도 엄청난 건데 저것을 구하기 위해서 1년 6개월을 찾아 헤맸다고 해요. 허허. 어머니를 드리기 위해서. 예. 아버지를 위해서도 9억 원대의 시계를 드리기로 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저 고향 저택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매가 두 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부모님께 모든 것을 해드렸지만 결국은 현재 아버님과의 강제 경매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저 강제 경매가 아버님의 채권자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박세리 선수가 처음에 경매를 할 때에는 본인이 5대5 지분을 다 떠안았는데 두 번째 거는 이제 다시 아버님 거에 관련되어서 경매가 지금 집행 정지 신청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새만금에 있는 어떤 골프 학교를 스쿨을 하기 위해서 3천억대 규모에 거기에 들어갔는데 본인이 직접 아버지가 프레젠테이션까지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도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지금 박세리 재단이 고소를 한 거잖아요. 박세리 네. 선수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네, 맞습니다.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곳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게 부녀 간의 소송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네. 그 도장 위조한 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될 수 있고요. 근데 그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얘기를 그 재단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박세리 선수의 희망재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사문서 위조를 하지 않았다면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가점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문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점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부녀 간의 갈등. 사실 요즘 연예인들 중에서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뭐 박수홍 씨도 그렇고요. 좀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이 좀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는 걸 보면 팬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박세리 골프 선수 전 국가대표팀 감독과 손흥민 선수 이 두 스포츠 스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보자. 법적 분쟁을 하게 된 골프 여제 박세리 씨 여러 가지 지금 의혹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참 효녀였습니다. 과거에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자, 과거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시죠. 역시 세리는 내 아이 자식이라기보다 우리 나라의 어떤 그런 그 바라는 희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나가게 되면 저희 가족하고 먼저 우선순위가 가족이니까 가족하고 먼저 나갈 것 같아요.
예, 손정혜에서 다시 나오셨습니다. 자, 딸 박세리 씨가 지금 아버지하고 법적 이제 박세리 씨가 직접 고소한 건 아닙니다만 박세리 씨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곳에서 지금 아버지를 지금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박세리 씨의 이제 얘기를 관련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돈이 될 거라 생각해서 시작했다. 어려울수록 최고가 되면 돌아오는 것도 많지 않겠나 싶어서 5기로 시작했는데 세리가 잘 따라줬다. 결국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보통은 부모님들이 저 돈 얘기는 잘 안 하시는데 과거에 저런 얘기를 한참 전입니다. 1998년에 했던 얘기니까요. 네, 26년이나 지난 인터뷰가 이렇게 회자가 되는 이유는 결국은 박세리 씨가 있는 재단에서 이제 부친을 고소하는 경위도 어떻게 보면 돈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막대한 어떤 사업에 관련해서 문서를 위조해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거나 투자를 받거나 하는 경우에 이게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분쟁이 생기면 사실 박세리나 박세리 측이 있는 재단도 경제적인 손실을 입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돈 때문에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보다 다른 것들이 좀 우선시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에 이 인터뷰가 해자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박세리 씨가 은퇴하기 전까지 상금으로만 126억 또 다른 뭐 또 성과급이라든지 또 광고 등등으로 해서 한 500억 가까이 재산을 모은 걸로 알려졌는데 그걸 전부 다 부모님 빚 갚는 데 많이 활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일정 부분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인 부를 창출했을 때 부모님한테 일부 이제 선물이나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나의 소득 전부에 가까운 돈을 부모님에게 드리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렇게 수백억의 어떤 돈을 소득을 아버지에게 드렸다고 했는데 현재 또 발생하는 경매 문제라든가 채권제 문제라든가 하는 걸로 보면 또 이 돈이 또 어디에 사용됐는지 사실 좀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드는데 예, 이게 사실 여성동아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 아니 저렇게 재산이 많은데 그러니까 대전에 집이 있단 말이죠. 붙어 있습니다. 제가 예능 프로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박세리 씨와 동생이 살고 있는 4층짜리 집과 또 앞에 큰 정원을 가진 또 단독주택주 부모님이 살고 있는 그 건물이 있는데 이게 경매로 넘어갔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채권자가 있고 이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고 이제 장기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채권자가 이제 경매 개시 신청을 해서 경매 결정이 나왔다라는 소식인데요. 예. 이 4층 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박세리 선수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4층 집은 직접 설계도 하고 인테리어를 했을 정도다. 그런데 이 집이 경매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이 채무 문제가 부녀 간의 여러 가지 분쟁 또는 채권자의 분쟁 때문에 지금 변제를 못하는 사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까 사업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권 이외에도 이렇게 금전적인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아까 사문서 위조라는 게 이제 새만금에 무슨 골프 아카데미 학교를 짓는 과정에서 박세리 재단이 참여한다라고 이제 그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 박모 씨가 가서 프레젠테이션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용된 인장, 그러니까 도장을 위조해서 가짜로 파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일단 사문서 위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요. 특히 이런 우선협상자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은 3천억 규모의 사업이면 뭐 여러 회사가 참여한 걸 감안해서 수백억 대 규모 이익이 날 수 있으면 이걸 위해서 문서까지 위조해서 허위의 정보로서 계약을 딴 거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는 사기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문서 위조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새만금 개발청에서도 민사소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어떤 업무를 이제 방해하려는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진실되지 않은 서류로 사업에 이탈하면 굉장히 큰 손해가 야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고 예. 적어도 재단 측이랑 일정 부분 협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생략되다 보니까 사업권이 아예 취소가 됐고요. 예.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이제 취소가 됐고 거기가 새만금 사업 개발되는 것이 지금 허허벌판이더라고요. 벌써 뭔가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등등의 진인한 그 법적 다툼이 생기게 되면서 건물이 못 올라왔고 그러면 새만금 개발청에서는
당신 때문에 지금 소송 뭐야 그 건물이 못 올라갔으니까 책임지세요라고 또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 이 문제 때문에 추진이 제대로 어렵거나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 사업에 박세리 재단이 들어온다라는 걸 믿고 투자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의의 투자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손해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계획이다라는 보도도 일부 따르고 있어서 예. 사실 단순한 어떤 문서 이주의 문제를 넘어서서 막대한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사람들이 이 부친이나 이 재단 측에 일정 부분 책임을 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래서 박세리 희망재단도 이걸 그대로 묵과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피해자임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사정으로 예. 보입니다. 예, 박세리 씨 아버지는 이런 논란에 휩싸인 반면에 사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박세리 감독의 아버지가 재단 회장 명의의 가짜 서류와 도장을 만들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그 화면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첫 설명회 때 박세리 재단 회장이라고 한 그 직접 오셔가지고 사업에 대한 그 설명도 취업도 했고 직접 자기가 발표도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마치 희망재단의 의사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거기 도장도 이제 위조해서 날인하시고 해서 그렇게 고소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거 박세리 씨 대전집 경매 넘길 위기, 경매 붙여질 위기 말고도 오늘 박세리 씨 관련, 박세리 감독 관련 뉴스가 뭐였냐면 그 해당 아버지 3천억 규모의 관광사업, 새만금 개발청이 아예 이거 사업자 선정 자체를 취소해버렸습니다. 네,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아, 허위 서류가 제출이 된다고 하면 계약 기한 이전이라도 이렇게 취소를 할 수가 있고 계약금 성격으로 받은 어떤 돈이 있거나 보증보험 증권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걸 몰취를 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사업에 뭐 새롭게 뭐 컨소시엄을 선정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국가사업에 큰 뭐 손해가 뭐 벌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의향서를 받아서 제출한 업체는 만약에 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재단 명의 그 문서를 위조한 것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 업체도 손해를 본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예. 나중에 박세리 씨 아버지를 상대로 뭔가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박세리 씨가 아버지를 고소한 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박세리 희망 재단에서 아버지를 고소를 한 것인데 그 이유는 사실 이게 만약에 그냥 알고도 모르고 넘어갔다고 하면 나중에 손해가 더 커서 이 사업이 점점 더 진행이 됐을 때 이게 만약에 재단에서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향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야 이거 의향서 냈는데 왜 박세리 재단에서 이거 하지 않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때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더 일이 커진 상태에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단 입장에서는 이 효력을 부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사문서 위조죄로 아버지를 고소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 경매 그리고 박세리 감독의 아버지가 추진했던 그 사업 사문서 위조 정부도 속았다고 어제 얘기를 했고 이렇게 좀 하나 둘 논란거리들이 얘기하니까 재소환됐던 얘기들이 있어요. 조명이 된 딸에게 골프시킨 이유는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했고 그걸 딸이 잘 따라줬다. 또 하나 화면도 이어서 만나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딸을 뭐 지금은 세대가 좀 달라서 그전에는 이제 거의 스파르타식 훈련을 시켰다 이런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돈 얘기를 했던 여러 기사 재조명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박세리 선수 개인으로 보면 골프 선수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다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 부친과 관련된 특히 이 채권 채무 관계가 문제가 돼서 집도 경매에 넘어가고 또 재단이 이 자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게 되는 고발하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부친께서 뭔가 이 사업을 그 핑계로 해서 조금 욕심을 내다가 문제가 된 거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 이 박세리 선수를 골프를 시킨 이유가 골프를 하면 좀 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골프를 시켰다는 뭐 20여 년 전 이 부친의 얘기까지 지금 소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이 국민들이 많이 좋아했던 선수인 만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이 원만하게 잘 해결이 돼서 이 박세리 선수의 이 명예, 명성에 이 금이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벌써 논란거리들이 쭉 나왔고
애초 첫 보도 이후에 눈덩이처럼 거의 여러 등장인물들이 더 등장할 정도로 이 사건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제 박세리 감독 관련, 박세리 감독의 부친 관련 얘기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소식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 오늘, 어제 오늘 꽤 논란거리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골프 여제, 골프 선수 출신이죠. 박세리 씨가 이끄는 박세리 희망재단이요. 박세리 씨의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를 했죠.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이 점점 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요, 3천억 원 규모의 새만금 개발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사설명회 때 박세리 재단 회장이라고 하는 그 직접 오셔가지고 사업에 대한 그 설명도 직접 자기가 발표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박세리가 당신이 박세리를 대응을 해서 자기가 희망재단 뭐 회장직을 역임했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가 계속 의견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박세리 씨 아버지가 참여하려고 했던 이 사업, 이른바 새만금 개발 사업이라는 건데요. 규모가 3천억 원인 규모나 된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뭐 골프장도 들어가고 박세리 아카데미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네. 공원 시설도 들어가는 규모가 엄청 큰 사업이라고 하는데 네. 본인을 박세리 이 재단의 회장이다라고 박세리 씨 아버지가 소개를 하고 설명회까지 했다는 네. 거잖아요. 실제로는 회장이 아닌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박세리 희망재단의 박세리 씨 아버지는 아무런 직책을 갖고 있지 않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만금 그 간척지에다가 이제 관광 레저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새만금 개발청에서 이제 여러 사업 제안들을 받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한 업체가 6개 정도 포함된 A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 소위 박세리 아버지가 박세리 희망재단이 골프학교를 만든다는 취지로 여기 사업 내용에 추가를 시킨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골프장에 뭐 해양 레저에 이제 온갖 조성을 하는데 부지 면적이 1.6제곱킬로미터니까 쉽게 말해서 축구장을 한 160개 정도 면적입니다. 어마어마한 면적이죠. 네. 그럼 새만금 개발청 입장에서는 골프하면 박세리 국제학교 좋잖아요. 그래. 그래서 우선 협상자가 됐다고 합니다. 아, 우선 협상자가 네. 선정이 됐군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세리 씨 아버지가 일단은 국제골프학교 관련된 것에서 내가 이 재단 실질적인 회장이다라고 소개하고 직접 사업 설명도 했고 거기다가 지금 쉽게 말한 그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저 재단의 도장을 이제 소위 말해서 위조를 해서 찍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게 밝혀지면서 지금 이 네. 사업 자체가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박세리 씨는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박세리 씨가 개인적으로 아버지를 고소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단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서 결정된 일이고 또 재단 이사장인 박세리 씨가 의중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박세리 씨도 알고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고소인 참고인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가 들리더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요. 박세리 희망재단은 비영리 재단입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새만금 개발을 해서 국제 골프학교에 뭐 박세리 아카데미에 이건 영리 사업이죠. 네. 이걸 어떻게 해요? 아. 근데 사업 의향서가 박세리 희망재단 이름으로 들어갔죠. 아버지가 위조해서. 근데 이걸 고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네. 그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서류가 잘못됐다는 걸 확인하려면 결국 박세리 씨가 원타든 원치 않던 결국 아버지를 고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희망재단의 어쨌건 이사장이 박세리 씨이기 때문에 네. 고소인 자격으로 당연히 출석해서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네. 위조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검찰로 지금 기소 의견을 송치한 그런 상황인 거죠. 과거에 박세리 씨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늘 은퇴식 오셨잖아요. 네. 따님이 눈물 너무 많이 보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자식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딸로서
많은 팬들이 세리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마음이 너무 직결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역시 세리는 나의 자식이라기보다 우리 나라의 어떤 바라는 희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고생 많이 했어. 자 우승하고 박세리 씨가 아버지와 이 포옹하는 장면까지 지금 봤는데 네. 결국에는 이 사업이 지금 지장이 생기면서 이상이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은 중지됐고 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컨소시엄도 취소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게 취소가 되고 이 사업이 취소가 되면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네. 당연히 손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새만금 그 개발청에서는 우선협상 이행보증증권을 집행을 해서 3천억 사업의 2%니까 한 60억 정도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이 컨소시엄에 마치 박세리 희망재단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희망재단을 그 우선협상 대상자로 만들겠다면 이쪽에서 또 박세리 씨 아버지에게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해지네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새만금개발청도 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게 2022년 6월에 우선협상 대상대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소송 이 고소가 작년 9월에 이루어졌거든요. 박세리 망재단에서 3천억 원 규모의 사업 그거를 네. 이 1년 후에 뒤늦게 가짜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박세리 희망재단에 작년 9월에 고소했다는 건 1년 텀이 있잖아요. 네. 이제 새만금개발청에서 이제 우선협상자 대상자 됐고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이런 거 만다고 했으니까 확인해야지 하고 1년 뒤에 확인한 겁니다. 아이고. 확인해 보니까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이거는 박세리 씨 아버지가 위조했는데요가 되면서 사업 자체가 무너진 거죠. 네. 근데 일단은 새만금개발청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우선협상 대상자지 사업자로 지정된 게 아니지 않느냐. 아하. 우선협상 대상자는 임시적 지위가 언제든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이제 소위 말해서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라고 하지만 네. 3천억짜리 규모의 사업에 소위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1년이나 걸렸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소지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사업은 일단 다 취소됐어요. 다 취소돼서 새로 해야 되는 거고. 새로운 무언가를 해야겠죠 앞으로. 그리고 이 박세리 씨 아버지는 형사적인 책임을 질 져야 수밖에 되는 없습니다. 이거는 형사 책임은 뭐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는 이제 명백하게 인정이 될 거고요. 네. 여기에 뭐 금전적인 이득이나 이런 걸 취하려고 했던 거 여부는 명확하지 않아서 뭐 사기 네. 부분은 잘 모르겠고 아직은.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민사 부분은 아마 좀 앞으로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럼 박세리 씨가 받게 되는 피해도 있습니까? 사실 박세리 씨가 받는 피해는 현실적으로 없죠. 박세리 희망 재단에서 여기에는 일단 아버지가 서류를 위조해서 사업이 진행됐다라는 거 진행될 뻔했다는 거지. 네. 결국 이 사업도 시행되지 않고 박세리 희망 재단은 여기 참여하지 않으니까 손해는 없으나 이제 박세리 씨와 박세리 씨 아버지와의 관계, 그 인간적인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만금 간척지에 조성된 관광 레저 용지입니다. 면적이 1.6제곱킬로미터로 축구장 160개 규모에 달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부지 개발을 위해 지난 2022년 6월 A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3천억 원을 투자해 관광 레저 시설을 세운다는 제안과 함께 박세리 희망재단과 골프 아카데미를 세운다며 재난 명의 도장이 찍힌 사업 참여 의향서도 냈습니다. 이 부지에는 국제골프학교나 관광레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요. 박세리 희망재단의 사업 참여 의향이 허위로 확인되면서 물거품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 재단 명의의 도장과 서류는 박세리 씨의 부친 박모 씨가 위조한 가짜였습니다. 박 씨는 자신을 재단 회장이라 소개하며 사업 설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 설명회 때 박세리 재단 회장이라고 한 그 씨 직접 오셔가지고 사업에 대한 그 설명도 취업도 했고 직접 자기가 발표도 하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뒤늦게 재단에 문의해 서류가 가짜인 걸 파악하면서 사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후 재단이 박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재단 이사장인 박세리 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골프의 전설 박세리 감독 얘기가 계속 오르내리죠. 제가 며칠 동안 전해드렸던 처음에는 부녀 갈등 아니냐 혹은 법적 고소전 정도로 저희가 가름을 했었는데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그 배경에 정부가 끼어있는 3천억 원대 골프 관광 국가 사업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의 논란거리, 새로운 소식이 하나 알려졌습니다. BTS다. 98년도에 또 그 박세리 하면 떠오른 그 장면으로 인해서 많이 희망과 위로가 전달이 되었고 Women's golf has a bright new star. Her name is Sarah Pack. 근데 자기 이름을 걸고 정규 시즌 대회에 대회를 하고 주최라고 후원을 한다는 거는 솔직히 가장 선수가 꿈꾸고 바라고자 하는 그때 파나가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역시 세리는 내 아이 자식이라기보다 우리 나라의 어떤 그런 그 바라는 희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본인이 원한 바는 아니겠지만 골프 전설 박세리 감독이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연이어 보도가 되고 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오늘 오후에 새롭게 알려진 이 내용은 박세리 감독의 대전집이 경매에 붙여졌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한 수송관계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박세리 씨 또는 박세리 씨 부친이 좀 더 정확하게는 저희 예상입니다만 박세리 씨 부친이 뭔가 복잡한 채권 채무 관계에 얽혀 있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마 예능 프로에서도 보셨을 텐데 이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그 넓은 마당이 있고 박세리 씨가 반려견과 캠핑을 같이 했었던 그 집이 있거든요. 예. 부모님도 같이 살고 그 이 옆에 박세리 씨가 업무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 뭐 4층 건물 이렇게 해서 언론에 한번 집중이 조명이 됐었는데 그 건물이 지금 경매에 넘어가 있는 상태고 이것과 관련한 어떤 법적인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해당 건물과 대지에 대해서 2000년에 박세리 씨와 박세리 씨 부친이 5:5 지분으로 이걸 취득을 했었는데 2016년에 한번 이게 경매에 넘어갔다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미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10억이 넘는 채무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빚을 제대로 못 갚으니까 박세리 씨 또는 박세리 씨 부친 명의로 된 건물이 결국에는 경매에 넘어가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감정가격이 그때 한 36억 정도 된다고 해서 기사가 한번 나왔었는데 예. 이게 4개월 만에 취하가 됩니다. 그리고 일종의 빚 문제를 해결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박 전 감독이 아버지 명의의 이 지분을 넘겨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박 전 감독의 온전한 소유가 됐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경매에 넘겨졌는데 박 전 감독이 여기 이의를 내서 일단 경매 진행 자체는 정지가 됐고 예. 또다시 나타난 채권자와 함께 소송 관계에 얽혀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박세리 씨가 박세리 씨 아버지한테 이 지분을 옮겨받은 이거를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 예. 입장에서 우리가 유출을 해본다고 하면요. 박세리 씨 아버지한테 돈 받은 게 못 받은 게 있는데 이걸 갚으려면 박세리 씨 아버지 재산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버지가 박세리 씨에게 지분을 넘겨버리니까 이거는 내 돈 갚을 거를 못 갚아야 될 돈이 있다는 걸 알면서 자기 재산에 마이너스를 초래해서 돈을 못 갚는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냐. 이걸 법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 게 의심이 돼서 이거 지금 소유권 넘겨준 거 취소하라 뭐 이런 지금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법률 관계가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박세리 씨 부친이 굉장히 상당한 액수의 어떤 채무 관계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정 전 네. 이게 박세리 감독, 박세리 감독의 아버지 채권자가 다 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경매 붙여진 얘기는 좀 더 논외로 치더라도 꽤 오래 전부터 박세리 씨 감독의 박세리 감독의 아버지와 관련된 돈 문제는 꾸준히 있어왔다. 뭐 이렇게 중간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처음 경매에 넘어갔던 이유가 이 박세리 감독의 아버지와 박세리 감독 두 사람이 5:5로 가지고 있었던 지분 중에 예. 아버지 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렇게 경매로 넘어갔었고 그 결과
이 박세리 감독이 아버지의 지분 50%를 다 이렇게 매매를 해서 자신 소유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끝난 것 같았던 이 경매가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다시 경매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 지금 이제 이 지분을 아버지 지분을 산 박세리 감독과 이 또 다른 채권자 간에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경매는 지금 일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버지 박모 씨가 얼마나 많은 이 채무 관계가 있길래 자꾸만 이런 경매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냐. 이제 끝날 듯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것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또다시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그 대전에 박세리 감독이 집하면 대전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없을 테고. 근데 이 부분이 경매에 붙여졌는데 일단 중지가 돼 있지만 언제 재개가 될 수도 알 수 없고요.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 씨 아버지를 고소한 배경에는 3천억 원대 새만금 개발 사업이 얽혀 있었습니다. 박 씨 아버지는 이 새만금 사업 설명회에서 박세리 재단 회장이라 소개하고 사업 설명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만금 간척지에 조성된 관광 레저 용지입니다. 면적이 1.6제곱킬로미터로 축구장 160개 규모에 달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부지 개발을 위해 지난 2022년 6월 A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3천억 원을 투자해 관광 레저 시설을 세운다는 제안과 함께 박세리 희망재단과 골프 아카데미를 세운다며 재난 명의 도장이 찍힌 사업 참여 의향서도 냈습니다. 이 부지에는 국제골프학교나 관광 레저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요. 박세리 희망재단의 사업 참여 의향이 허위로 확인되면서 물거품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 재단 명의의 도장과 서류는 박세리 씨의 부친 박모 씨가 위조한 가짜였습니다. 박 씨는 자신을 재단 회장이라 소개하며 사업 설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 설명회 때 박세리 재단 회장이라고 하는 그 직접 오셔가지고 사업에 대한 그 설명도 취업도 했고 직접 자기가 발표도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뒤늦게 재단에 문의해 서류가 가짜인 걸 파악하면서 사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후 재단이 박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재단 이사장인 박세리 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명실상부 대한민국 골프의 여제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박세리 씨가 떠오르죠. 그런데 이 박세리 씨가 박세리 씨의 아버지와의 갈등이 고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세리 씨의 과거 목소리 짧게 들어보시죠. 글쎄요. 우선 저는 나가게 되면 저희 가족하고 먼저 우선순위가 가족이니까 가족하고 먼저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의외로 가족 하고 더 많은 시간을 못 보냈죠. 저는 저 부모님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자라서 그런지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더 나아지려면 항상 겸손이 앞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야 더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들어보시면 박세리 씨는 이 가족을 아주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아버지와 갈등이 불거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에서 박세리 씨의 아버지 박모 씨에 대해서 지금 고소를 한 것이 뒤늦게 알려진 것인데요. 지난해 9월 처음 고소를 진행을 해서 이미 지금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박세리 씨의 부친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이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인데요. 그러니까 이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 재단에서 국제골프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운영하거나 설립하는 데 어떠한 의사,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세리 씨의 부친이 이 재단의 도장을 사실상 위조를 해서 그 재단이 이러한 사업에 참가하고 싶다라는 참가 의향서를 관계기관에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서 사실은 이 재단의
접촉을 해서 이렇게 의향서가 접수가 됐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냐라고 물었더니 재단에서는 화들짝 놀라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박세리 씨의 이렇게 부친이 인장을 위조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박세리 씨가 박세리 아버지를 고발한 게 아니라 박세리 희망재단 측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아버지 박모 씨를 지금 고소한 것이다. 그렇죠. 제가 왜 그걸 확인을 하냐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박세리 씨는요.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남다른 애정을 여러 번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친 역시 박세리의 선수 생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있죠. 몬테식을 하면서 많은 팬들이 세리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마음이 너무 직결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주니어 육성도 하고요. 체계적인 더 선수를 많이 배출해서 또 선배 후배의 그런 인성 교육과 함께 최고의 참 골프 선수를 키워내는 어떤 지도자로서 한번 잘 해보고 싶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박세리 씨 담력 키운다고 어릴 때 박세리 씨 아버지가 공동묘지에 데려가서 막 밤에 연습시키고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고 그리고 저 아버지가 정말 선수로 키운 이야기는 여러 번 저도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박세리 희망재단과의 고소 관계가 불거지면서 박세리 씨가 과거에 상금 돈 얘기를 했던 게 다시 또 회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골프 우승 상금이 총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한 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안다. 사실 상금보다 스폰서 계약 금액이 더 큰데 그 돈은 부모님한테 다 드렸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이 지금 다시 또 회자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박세리 씨가 이렇게 가족, 특히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 애정은 방송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네. 본인의 정말 심장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부친과의 사이가 이제 가까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 난데없이 갑자기 박세리 씨 측에서 이제 부친을 고소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 부녀 사이에 뭔가 갈등이 되고 있는 걸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하지만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고소를 한 주체는 지금 박세리 씨 개인이 아니고요. 박세리 씨가 문담고 있는 재단입니다. 피해자 역시도 재단이기 때문에 일단 개인 간의 갈등으로 보기보다는 일단은 사문서 위조 혐의가 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세리 씨가 이 상금으로 부모님, 특히 아버지 편하게 지내시라고 대전에 저택을 사줬다, 뭐 이런 얘기도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재단 측에서 이번 일에 대해서 개인의 판단으로 진행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기도 했습니다만 일단은 박세리 씨 역시 재단 이사 가운데 한 명인 만큼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요. 만약에 이게 소송으로 계속 진행이 돼서 만에 하나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 죄인가요? 일단은 지금 사문서 위조와 그렇게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했다라는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초범이고 반성의 기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뭐 벌금형이라든지 선고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좀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과연 이 부친이 박세리 씨와 전혀 소통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딸 되는 이 박세리 씨와 얘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뭔가 네. 오해가 불거져서 인장을 위조해서 이렇게 제출까지 하게 된 것인지 수사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좀 쟁점화해서 볼 것으로 보이고요. 네. 더불어서 박세리 씨가 일단은 재단 측에서 고소를 진행하긴 했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부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선처를 해달라라고 탄원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네. 일단은 양형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참작할 부분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몇몇이 가족과 불화로 좀 논란이 됐던 경우들이 있는데요. 박세리 씨 사건도 어떻게 처리될지 일단 뭐 가족 관계는 천륜 아니겠습니까? 부디 잘 해결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골프여제 박세리 씨가 이끄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 씨 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박 씨 아버지가 재단 명의의 도장을 위조했었다는 게 이유인데요. 부녀 사이의 법적 다툼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재단 측은 이번 고소가 개인 박세리가 아닌 재단 차원의 결정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 씨 아버지를 형사 고소한 건 지난해 9월입니다.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입니다.
박세리 희망재단 측에 따르면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한 A사가 박 씨 아버지를 통해 박세리 희망재단의 운영 참여를 제안한 게 발단입니다. 박 씨 아버지가 재단 도장이 찍힌 사업 참가 의향서를 넘기고 관계청에 제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재단은 해당 의향서에 찍힌 도장이 위조라며 박 씨 아버지를 고소한 겁니다. 희망재단에서 아무런 역할을 맡고 계신 게 없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거기 도장도 이제 위조해서 날인하시고 해서 고소 진행하게 됐습니다. 재단 측은 이번 고소가 박세리 씨 개인 판단이 아니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녀 간 사적 다툼 의혹이 불거질까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은 2016년 골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줄곧 박세리 씨가 이사장직을 맡아왔습니다. 고소 사실이 전해진 직후 재단 홈페이지에는 박세리 씨는 국제 골프 스쿨 등의 유치 계획이 없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박 씨 아버지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거친 뒤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